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1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첫 신년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조 부패 척결이란 말 내세웠습니다.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고 어마무시한 규정을 했습니다. 아주 노조 부패란 말을 만들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조 부패, 공직 부패, 기업 부패. 공직 부패, 기업 부패는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노조 부패란 말을 처음 썼습니다. 대통령이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면은 그 말이 바로 정책이 됩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오늘 또 영빈관에서 회의를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로 반쯤 돌아간 셈입니다. 영빈관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 일입니다. 지금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옛 국방부는 그게 군사용 건물이지, 국정을 운영할 만한 그런 설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찾다가 결국 청와대에 지어놓은 근사한 영빈관에 들어가서 이런 회의를 자주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청와대로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생겼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부패는 공직부패와 기업부패 두 가지를 상정해 왔지만은 노조의 부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의 관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사태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회계 투명성 강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 수 있었다. 우리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발언은 역사적인 겁니다. 왜 노조 부패란 말이 나올 수 있었느냐 하면은 그것은 자업자득입니다. 민노총이 최근에 국법을 무시한 행동을 하니까 자연히 민노총 너희들은 그러면 국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균형 감각의 발동입니다. 그런데 민노총이 북한이 내려보낸 지령문과 같은 대남 선동문을 홈페이지에 걸어놓고 그게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내리지도 않고 날 잡아가라. 이건 완전히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를 통해서 국법 질서에 도전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언론과 여론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40%대를 돌파를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딱 힘이 생긴 겁니다. 즉, 민노총을 법대로 조치할 수 있는 여론의 힘과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을 편들면 편들수록 민주당은 같은 통속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부패와 반역을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자, 제가 지금 부패라고 할때 이거는 광범위하게 미국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컬럽션이라고 그러면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민노총은 조합원이 지금 100만 명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민노총의 회비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은 민노총 본부만 해도 1년에 한 2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산별 노조 중에서 가장 튼튼하다는 금속 노조의 경우에 조합비가 연 600억 원, 공공운수 노조는 연 158억 원 정도를 거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민노총 전체로서는 연간 예산이 한 2천억 원이나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이게. 이게 주로 인건비 등으로 쓰여지는 예산이니까. 자,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민노총 회비로 월급을 받는 전임자가 몇 명이냐? 몇 명이겠습니까? 수십 명이라고요? 수백 명이라고요? 3,321명이랍니다. 전임자 3,321명.
대의원 등 확대 간부 수는 3만 4,466명인데 이들이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를 외부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이러니까 민노총 집행부가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건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힘을 얻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노조 부패란 말을 썼습니다. 노조 부패를 손보겠다.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거는 뭐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등 외국의 경우는 기업뿐 아니라 노조 회계에 관련해서도 투명하고 엄격한 통제가 가해진다는 겁니다. 영국은 노조 회계에 대해서 행정관청에 연례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조합 회계 정보 적본권, 회계 감사 등에 대한 정부 규정이 존재하고 미국은 25만 달러 이상의 연간 예산을 운영하는 노조는 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그 예산 집행 과정을 찾아볼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규제가 전무하다는 겁니다. 1년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조합비 수입은 물론 지출이 불투명하고 이를 감시 감독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대의원 대회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조합 내부 인사를 감사로 임명하여 외부의 감시나 견제가 들지 않도록 철통같이 폐쇄적 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회계 자료의 외부 공개나 외부 감사인에 의한 감사 실시 등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죠. 일종의 격리 부정 같은 게 생긴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민노총을 법대로 하겠다는 데서 이제 전략이 하나 나왔습니다. 민노총의 집행부를 표적을 해가지고 조사 필요하면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집행부를 표적으로 해야 이게 맞습니다. 이 노조를 상대해가지고 법대로 해가지고 지도력을 확보한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 대처 수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이 사람이 사실은 할리우드 배우 노조 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공항관제사 노조가 그동안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 처음으로 공화당 후보인 레이건을 지지를 했습니다. 1981년에 이 공항관제사 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무원인데 파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파업을 했어요. 레이건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했지만 그 상부시해버리고 선언을 합니다. 공무원은 파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파업하느냐? 48시간 시한을 둔다. 그 전에 복귀하지 않으면 다 파면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만 1,000명이 복귀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을 파면을 해버렸습니다. 파면하고 재취업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레이건 대통령이 강력한 지도자로 올라가는 첫 시험대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는 마가렛 대처 수상이 1980년대 초에 영국의 정치권을 쥐고 흔들던 탄광노조와 약 1년에 걸쳐서 싸워가지고 결국 탄광노조를 굴복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처 수상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먹혀들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한 거죠.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11월 동구 공산권이 막 차례대로 무너지고 있을 때 동구 유럽을 순방을 하는데 그때 11월 28일 런던을 찾아서 대처 수상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노사 문제가 주로 논의가 되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대처 수상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열심히 배우고 일하고 수출해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요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노사 분규나 젊은 층의 극단주의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총리께서는 노사 분규를 과감히 처리하여 산업 평화를 이루는 데 성공하셨는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처 수상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에게 노사 관계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일반 노조원들은 순진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문제는 노조 지도층인데 그들이 모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노조 문제, 민노총 문제는 민노총 지도부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죠. 민노총 지도부에 대해서 법의 잣다를 들이대 가지고 반역을 했으면은 반역죄로 잡아놓고 부패했으면은 그건 그것대로 처벌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일반 노조원을 상대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 또는 수사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대처 수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조 지도자가, 노조 지도자를 대처 수상은 유니온 보스라고 했습니다. 유니온 보스가 파업을 결정하려면은 노조원 전체의 비밀 투표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되도록 법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가담치 않았고 간혹 파업이 일어나기는 하지만은 피해가 있으면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노조 지도층의 독재적 권위를 분쇄해야 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근로자들은, 일반 민노총 노조원들은 근실한 사람들이고 생활인들이다 이거죠. 대처 수상이 영국의 탄광 노조와 이렇게 단호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대처 수상이 탄광 노조 지도부의 이념적 정체를 정확하게 본 겁니다. 당시 탄광 노조의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다 하는 이념적 이 정리가 확실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사회민주주의자도 아니고 노조운동가도 아니고 본질이 빨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처수상은 이들을 부를 때도 내부의 적이라고 불러버렸습니다. 적이라는 겁니다. 내부의 적이라는 말은 보통 좀 안 쓰는데 예컨대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대처회고록에서 탄광노조의 파업이 실패함으로써 영국은 파쇼 좌익이 무정부 상태를 만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파쇼 좌익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거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파쇼는 극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대처가 보기에는 그 파쇼나 공산주의자는 같은 통속이다. 그래서 파쇼 좌익, the fascist left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이분과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분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7월 임시 수도 대구에서 트루만 대통령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서 공산주의자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코미 나치스라고 그랬어요. 그는 공산 나치 분자다 이런 뜻입니다. 공산주의자와 나치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이승만이나 대처나 이런 사람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파쇼나 나치나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빨갱이나 히틀러나 똑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 똑같은 자들이냐? 전체주의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하지를 않았어요. 그게 바로 레이건, 대처, 이승만 같은 위대한 반공 지도자의 바탕을 이루는 철학입니다. 그게. 이런 철학이 있으니까 탄광 노조를 경멸을 하면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도 민노총을 이념적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노총 지도부를 종북 좌익 세력으로 보고 있다면 종북 좌익 세력에 맞는 방식의 대응이 있어야 된다.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해서 찾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가닥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이분이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서 거악 수사를 많이 했죠. 한국에서 거악이라고 하면은 대기업 부정, 특히 재벌 오너들의 부정과 정치인들의 부정을 거악이라고 합니다. 거악 수사를 전담하는 사람들이 특수부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한 대로 기업 부정, 기업 부패, 기업 부패는 1997년 외환
위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해결되었다. 특히 기업 부패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동안에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재벌 오너들도 구속이 되고 해서. 그런데 승격으로 남아 있는 게 바로 노조 지도부다 이거죠. 노조 지도부에 대해서 노조 부패 차원에서 수사의 잣대를 한번 들이대 보겠다는 이 결심, 이 결심이 정책으로 나와야 되죠. 그런데 정책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만하게 보고 도전했다가 딱 반격을 당했습니다. 민노총이 드디어 임자를 만났습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은 이 시대 정신, 우리 국민들의 뜻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신종 양반 세력이 되고 있는 귀족 노조, 민노총의 불법과 부당성을 바로잡으라. 감사합니다.